쇼핑고 수다 나와 가격 비교 다 나와 다 나와 시작부터 뭐야? 또 나이스게임 TV와 다나와 함께하는 10월의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발전하는 용도에 따른 다양한 사양의 모니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빅토리고요. 그리고 홀스 그리고 낙겜 대표 선수 물개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오늘 대표 선수 오늘 또 출전을 하잖아요. 매장 대항전에 물개 노트에 오늘 또 한 이름 석자가 적히는 누가 또 박세가 될 것이냐. 네. 아 예뻐. 와, 그림 같아 무슨. 네. 약간 반딱반딱한 흰색 느낌에다가 레고 조립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중앙 하단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은색 버튼 느낌으로 여기 또 하나 있어가지고 우와, 예뻐. 저기 전원인가? 여기 이제 필립스 로고가 박혀있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네. 합니다. 미적 감각이 네, 예뻐요. 내외부 통틀어 11.0mm의 슬림 베젤 네, 거기다가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블랙도 있대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화이트 앤 블랙으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댑터도 화이트래요.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올 화이트를 할 거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모니터 여러분에게 어댑터가 그 코드예요? 네, 그렇죠. 전원되는 것 그런 것까지 싹 흰색. 아 모니터 사면 원래 그걸 줘요? 그렇죠. 그래야 모니터 전원이 들어오니까. 아 왜요? 아 저 뭐 따로 샀어요? 네. 뭘? 몰라요. 그 선 두 개 연결하는 거. 아 그거는 이제 DVI 다른 거예요? 케이블 그거를 아마 말할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 어댑터는 전기. 전기 먹이. 아 전기만? 네네. 그래요. 자 일단은 깔끔한 디자인인데다가 브랜드도 이제 필립스라면 약간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무슨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주로 생활가전에서 많이 명품 이미지가 있는 게 그 원래 필립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나이스 게임 TV라는 브랜드 하면 역시나 뭐 약간 싼마이 느낌. 또 물개라는 브랜드 하면 또 블루미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이미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느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요 필립스 하면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여러분 이제 모니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게이밍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성능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이거 역시 MHL을 지원을 합니다. 네, MHL 모바일 하이 디피니션 링크 됐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모바일을 직접 다른 어떤 중간에 어댑터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여기다 연결하면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모니터링 볼 수 있는 네, 미러링 네. 통해서 하는 기능. 거기다가 포트 같은 경우도 HDMI, DVI, D-SUB 다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없는 모니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기본 그런 어떤 포트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력보라는 거를 좀 걸고 있어가지고 소프트 블루 그리고 플리커 프리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프트 블루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인지 다솔량이 또 공부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도 몰랐네. 읽으면 되죠. 네. 블루와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블루와스 소자의 파장을 450나노미터에서 460나노미터로 변화시켜 색감 유지하며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원리. 이야 엄청난 네.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죠. 기가 막히는 원리죠. 노벨상급이에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상 왜곡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그래픽 쪽 그런 어떤 색감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블루라이트가 눈에 미치는 손상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280에서 400나노미터 자외선은 각막에 손상을 줍니다. 380에서 410나노미터는 블루 자외선으로 수정체에 손상을 줍니다. 410에서 450나노미터의 단파 블루라이트는 황반단성 시력장애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450나노미터에서 460나노미터로 변화시켜서 색감은 유지하면서도 블루라이트를 줄였기 때문에 각막 수정체 황반 변성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거 병원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안과 의사들이 쓰는 그런 모니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점 100% 모델이요. 구입 한 달 이내에 뭐 휘점 1개, 암점 2개부터 패널 교환까지도 가능한 무결점 보장 제품이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